세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슈가 오늘 이제 메인 이슈일까요? 이낙연이 민주당한테 해태! 침을 뱉었어요, 침을. 나 놀랬어. 야, 난 진짜 놀랬어, 이거는. 이거 원래 어저께 써야 되는데. 어제 방송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거 기사를 봤거든요. 야, 그래서 어저께 써야 되는데. 못했어.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낙연이 지난 7일 날 5.18 민주묘지 가갖고 참배를 했죠. 거기서 막 울었어. 질질 짜고 막 울었어. 제가 방송했죠. 너왜 우냐? 제가 너무 모욕스러웠어. 아니, 5.18 민주묘지 가갖고 우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울수 있어. 근데 이낙연이 우는 거는 매우 불쾌했죠. 구역질이 났어요. 누가 봐도 이 새끼 여기 왜 울어? 갑자기? 좀 맥락이 없잖아요. 왜 울어? 지가 어디서 뭐 민주주의 하다 왔어? 지금 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싸우다가 와가지고 와서 우는 거야? 웃기잖아. 지가 권력과 한 번도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놓은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의 시대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가 윤석열에 대항해서, 한동훈에 대항해서, 검찰에 대항해서 한 번도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없는 새끼야. 한 번도 고난 당한 적이 없는 새끼야. 옵티머스건 아니면 지 보좌관 문제건 아니면 자기 부인 무슨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로 제대로 한번 수사받아본 적도 없고 뭐 고난 당한 적이 없는 새끼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과 함께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울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악이 누구냐면 민주당이야. 이재명이야. 근데 여기서 왜 우는 거냐면요. 이재명,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에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거기에 지금 묻혀 계신 5.18 영웅들이 이낙연의 이 울음을 보면서 이낙연 대표 힘내 하겠습니까? 이거는 5.18 정신을요, 완전히 욕보이는 거예요. 직관이 새끼가 뭔데 여기서 울고 있어. 재수 없게. 밥맛 떨어지게. 아, 정말 열받아. 욕안 하려고 해도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국가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난 처음에 뭐 윤석열 정부 욕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맥락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비용신. 저런 등신 새끼가 있나? 근데 이 새끼가 그 다음날, 8일날,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대.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민주당 의원 167명 중에 68명이 전과자다. 전체의 44%가 전과자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고 있어요. 야, 이런 씨발 새끼가 있나? 이 새끼가 이 민주당의 당대표였어요. 당대표였고요. 이 새끼가 지난 총선 때 여러분 뭐 했냐면 아마 공동선대위원장인가 했을 거예요. 총선 때. 이 개새끼가. 지가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지난 총선 때 나온 국회의원도 한 절반쯤 지가 그 후원회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아 민주당 의원들 44%가 다 범죄자야. 아 더러워. 아 정말 이 범죄 덩어리 더러워. 보고 싶지 않아.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근데 이거는 팩트도 안 맞죠. 이 얘기를 왜 나온 거냐면 경실련이 지난 7월 2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전과 권력 조사 발표 및 공청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 잘한 것 같아요. 경실련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시민단체죠.
국회의원들의 전과를 다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과 2번 이상, 2범 이상, 3범 이상 이거 다 공개하면서 국힘과 민주당은 공천 룰을 더 세게 하라 그런 의미로 공개를 한 거야. 아, 시민단체는 이거 공개할 수 있지. 그런데 이 경선연도 공개할 때 그냥 공개 안 하고요. 어떻게 공개했냐?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공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파일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당시 공개된 그 보도문이에요.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제외, 전과 경력 보유 47명. 제목부터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경실련에서도 그냥 무조건 모든 범죄를 다 범죄를 본게 아니고 국회의원들 중에는 특히 민주당에는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으로 범죄에 막가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그런 거는 범죄로 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경실련에서도 제목을 뭐라고 했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은 제외. 했을 때 전과 범죄 경력은 47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표 1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민주화운동하고 그 노동운동 다 포함했을 때 민주당에는 68명이 있어요. 전체 몇 프로? 41.2%. 이낙연은 44%라고 했죠. 그러니까 똑바로 인용도 안한 거야, 멍청한 새끼. 국민의힘은요, 100명 중 22명, 22%.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에서 백분율을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의원들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범죄로 포함을 시켜? 그래서 여기서 경실련도 표 2에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은 제외해가지고 또 표를 만들었어. 그랬을 때 민주당은 27명이 있고 국힘은 19명이 있는 거죠. 숫자는 국힘이 작지. 그러나 왜 작습니까? 아, 전체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비중을 보면 민주당은 10.4%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1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빼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낮은 거지요. 전과가 두건 이상 있는 사람들 누가 있냐면 민주당의 김철민이 네 건이 있어. 건축법 두 번, 음주운전 두 번. 그리고 세건 있는 사람들 서영석, 서훈, 신정훈. 두건 있는 사람들 강훈식, 뭐 국민의힘의 구작은, 뭐 김민석, 박정. 소병훈, 송갑석, 이상헌, 이용선, 이하경, 한무경, 허은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낙연이 전과 2범이죠. 여기에 이낙연 왜 없냐? 여기는 처음 국회에 입성했던 국회의원들만 포함된 거예요. 이낙연이나 이재명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아. 이낙연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금. 근데 이낙연이 국무총리일 때 내놓은 그 청문 요청안에 보면은 전과가 두 건이 있어요. 뭐 병역법,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개가 있어요. 지도 전과자야. 전과자라고 지도 두 건이 있는.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공보물을 뭐죠? 문재인 대통령도요 전과 2범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후보자 전과 기록 나오죠. 뭘 했냐? 문재인 대통령 전과 기록입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어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게 다 전과죠. 그럼 이게 다 문제라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은요 대법에서 사형이 나왔어요. 사형이. 사형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어요?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방공법, 외환관리법. 계엄법 위반으로 나왔다고요. 나는 이 새끼가 5.18 민주화 묘지 가갖고 무릎 꿇어서 울었던 게 구역질 나요. 여기 왜 울어? 다 범죄자들 묘지인데? 아니 전두환 세력이나 그런 세력이 봤을 때는요 5.18 묘지에 묻혀있는 사람 다 누굽니까? 다 그냥 뭡니까? 이 폭도 아니야 폭도. 이 새끼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새끼는 민주화 운동 했던
동료들에 대해서, 노동운동했던 동료들에 대해서 저들은 범죄자야, 부끄러워, 민주당이 이렇게 타락한 적이 없어라고 비웃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민주화 운동에는요, 5.18 민주화 운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 그 밖에 모든 민주화 운동에서, 운동으로 인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았던 사람 동료들을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비난하는 거니 개새끼가 어디 와갖고 무릎 꿇고 있어요. 이 미친 새끼가. 여기 왜 지가 와서 눈물을 끌어, 비용신 새끼가. 여기 묻혀있는 사람들 다 뭡니까? 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이 새끼 눈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화 운동 동료들을 다 범죄 집단으로 봤는데, 5.18 묘지에 있는 분들은 범죄자 아니냐고, 똑같지. 여기 왜 울고 지랄이야, 지가. 이 병신 새끼가.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지요, 이 개새끼. 야, 정말, 이거는 너무 심했어요. 일이 커지니까, 한 4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전과자 발언 사과합니다. 씨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야지.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고 41이 맞습니다. 이게 뭐야? 아, 41%인데 44%라고 인용해갖고 죄송한 거야? 씨발, 야, 시민단체에서 인용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 미친 새끼야? 근데 아까 말했지요. 시민단체도 이거를 그냥 보도하지 않았죠. 여기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은 뺐을 때 민주당은 19%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니, 제목을. 근데 이 새끼는 그냥 다 붙여가지고 한 거야. 병신. 무엇보다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천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고려하지 않은 것그 실책이라고. 씨발. 고려도 안 하고 무조건 나와서 인터뷰 먼저 한 거야? 이 병신 새끼야? 아유, 씨발. 이 새끼가 아주 중요한 문제 있을 때는 아주 엄중하게, 진지하게,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새끼가, 아니, 방송 나가고 인터뷰할 때는 왜 이렇게 심사숙고 안 하고 왜 이렇게 엄중하지 않아? 왜 가볍게 얘기했어? 아니, 경심을 발표한 내용을 제목, 아표지만 하나 봐도 딱 나와요.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이 포함된 거고, 이거 뺐을 때 이거다. 딱 나와, 1표지에. 근데 도대체 뭘 보고 이따위 개소리를 방송 나가서 떠든 거야? 이 병신 새끼. 아, 씨발, 진짜. 욕안 하려고 하지만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아, 나욕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욕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더러운 새끼.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가 먹던 우물에 침뱉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담에 뭐가 있냐면 지가 침뱉은 우물에 다시 돌아와갖고 또 우물을 마신다는 말도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 새끼가 나간 다음에는 절대로 복당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새끼는 다시는 이젠 민주당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개새끼. 꼭 나가라 11일 날. 제발. 아, 걱정되네. 11일 날안 나갈까 봐 걱정돼요. 꼭 나가야 되는데. 아, 구역질 나요, 진짜. 이게, 네 번째,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